네, 올해도 김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최근 배춧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크게 올라서 금배추라는 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4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동문시장의 한 야채 가게.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를 사러 온 소비자가 선뜻 물건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상품을 살핀 끝에야 지갑을 엽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 포기 가격이 만 원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물건을 고르는 게 꼼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춧값만 비싼 게 아니고 양념값도 비싸고 다 비싸니까. 배춧값이 또 너무 비싸요. 이것도 지금 한 팩에 만 원이라 하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뭐 많이는 하지 못하고 조금 더해 먹어야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도내 전통시장의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8,645원. 평년 대비 76%, 지난해와 비교해도 69% 크게 오른 가격입니다. 배추 가격이 급등한 건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6.2% 줄어든 데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재료인 배추와 함께 무가격도 치솟으면서 올해 제주 지역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42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김장 비용이 20% 오른 전국 평균 비용보다 5천 원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겁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김장 재료 공급량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 배추 작황 회복 및 출하지 확대로 김장철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춧가루, 대파, 생강, 마늘 등 부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 이후로는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다만 김장 비용이 40만 원을 넘어서면서 수급 안정 대책에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